타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김은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아직 미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크기가 작은 타투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진 속 타투를 한 건 2년쯤 지났고 당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 타투입니다. 유유. 물론 도안도 사실 도안이랄 것도 없지만 충동적으로 정한 거라 당연하게도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제게 있어 의미가 있는 타투였는데 그마저도 타투를 한 걸 후회하기 싫어 꾸역꾸역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다, 개성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그 말들이 오히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타투네 라는 식으로 들려서 칭찬도 칭찬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하필 유튜브에서 이런 타투 하지 말라는 내용의 영상을 봤는데 모든 예시가 제 타투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절망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애매해서 커버업을 하기에도 힘든 타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애증의 감정으로 평생 가져갈까 생각 들 만큼 정도 들어버렸네요. 이렇게 애매한 타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커버업을 하려면 크기도 커질 텐데 아직 졸업도 못한 대학생에게 큰 타투는 무리일 테고요. 그리고 이런 개망한 타투를 커버해달라고 찾아가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커서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앞으로 몇 년 혹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이 망할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 이분은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타투를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너무 많이 우셔요, 중간중간에. 나또님 같은 경우가 이런 타투를 갖고 있다면 뭐 커버를 하실지. 그래도 의미 있게 타투를 그때는 한 거잖아요. 진짜 주관이 뚜렷한 분들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정이 이미 떨어져 버려서 싫어지지 않을까요? 보통 대부분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버를 뭐 딱히 이렇게 하고 싶은 타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예쁘게 안 됐어도 제가 그때 한 게 뭐 그런 생각으로 했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냥 같이 그 타투랑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중간에 말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커버를 하고 싶어. 이거 없애고 싶은데 남의 시선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거예요, 많이. 원래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면은 딴 사람 얘기는 또 듣지도 않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몸에 이런 타투 있나요? 예. 네. 전에 타투 네임이 있는데 남의 시선 신경 써요? 예. 네. 아니 좀 이게 보일까요? 여기 선이 네. 있는데 자꾸 머리카락으로 봐요, 사람들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커버. 약속했으니까. 예, 네, 그 제가 이렇게 좀 선을 더 많이 해드리면 된다고 했었죠. 요분 같은 경우 당장은 이제 뭐 대학생이라서 큰 크기의 타투를 막상 이렇게 팍 하기도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요런 방식으로도 커버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미리 받아왔거든요. 좀 도움을 드리려고 커버업을 좀 준비해봤는데 예, 저는 뭐 이런 거는 금방 하죠. 3,000 years later. 이런 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크기를 늘리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커버가 안 돼서 이제 여기를 레이저로 좀 지우시고.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조금은 티 나더라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게 뭐예요? 네? 그럼 울어요, 님.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저희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 올데이 살롱이라고 딱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친 거고 뱀으로 커버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뱀을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알죠? 저 커버업 잘하는 거. 네네네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크기는 손목에서 이 정도 사이즈인데 담배깍 사이즈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로 이 비늘로 커버를 하시면 되고 여기 글씨도 다 피해가지고 제가 따로 꽃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크기는 최대한 안 늘리고 이쁘게 할 수 있는 도안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너무 그 타투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커버를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간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은비님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와서 받으세요. 예약하시고. 너무 예쁘다. 본인 타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새긴 거니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간직을 하고 있다가 마음이 이제 너무 버티기가 좀 어렵다 그때 이제 원하시는 작업자한테 문의를 하셔서 깊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대한 예쁘게 커버를 하시면 되니까 너무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타투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으띠 큐티 새내기 22살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끼케야 1년 정도 만난 우리 자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얼마 전 인스타에서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들어가는 꽃 타투를 보고 꽂혀서 예약을 했습니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으면 빼꼼하고 보이는 꽃이 너무 예쁘고 섹시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자랑했더니 엄청 엄청 개지랄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안 된다는 말만 매크로처럼 반복입니다. 도안을 보여줄 겸 타투이스트 쌤 인스타를 보여줬더니 너무 잘생기셨다고 2차 빡침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심지어 잘생긴 남자가 만지고 작업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갈 거면 나랑 헤어지고 가던지 아니면 따라가서 자기 두 눈으로 지켜봐야겠다고 합니다. 제 몸 제 맘대로 꾸미겠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초딩처럼 구는지 모르겠어요. 속상 속상. 코로나 때문에 타투샵에 혼자 가려고 했고 남친이지만 이렇게 노발대발하니 더욱더 가기가 싫어집니다. 혹시 몰라서 원래 날짜보다 3일 뒤가 예약일이라고 뻥쳐버렸어요. 에휴. 이 정도로 다툼이 길어지니 초딩 같은 남친 모습에 저까지 헤어지고 싶어졌어요. 이런 상황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요 올데이 여러분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질투도 많고 자기 여자는 타투는 안 된다. 저 같으면은 솔직히 헤어질 것 같아요. 전 아니요? 아니 일단 이런 거에 이렇게 간섭하고 막 엄청 화낼 정도면 분명히 네. 다른 일도 이렇게 화낼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엄청 예쁜 작업자분께 네. 은밀한 것 같은 부위를 작업받는다 하면은 속으로는 뭔가 좀 질투는 나겠죠? 근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 틱틱 되고 그냥 많은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좀 애기 같은 성격의 남자친구를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거 되게 피곤한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 애기 같은 남자친구? 비슷해요. 비슷하게 사귀고 비슷해요. 1년 정도? 아 네. 1년 정도 만나고 딱 이 나이 때 사귄 것 같은데 이 나이 때? 그러면 이분도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아, 거의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너무 간섭이 심하고 그런 걸 좀 애기같이 막 삐지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락이랄 게 없어요 사실. 개인의 그건데 자유인데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아도 어차피 타투를 하실 거라면 그냥 빨리 끝내시는 게 아니면은 네. 요즘에 꽃 타투를 잘 하시는 작업자분이 여자분들도 꽤 많으니까 여자분들 작업자분들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 며칠 전 똥 타투를 생산해낸 쪼렙 문신사입니다. 웃으면 안 돼. 웃지 마.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손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일단 더 환불해드리고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이고 제가 죽일 놈인 거 압니다. 저도 제가 싫어졌거든요. 근데 손님이 자꾸 신경 쓰여서 지우고 싶어지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치료 비용을 다 내는 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아직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되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서 선뜻 말씀은 못 드렸어요. 뭔가 책임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이제 정확히 명시를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죄책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저에 대한 욕은 달게 받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과거를 돌리고 싶고 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 팁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저 울고 자야겠어요. 앞으로 손님들에게 똥타투를 드릴 순 없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말장난을 조금 사연에서 중간중간에 까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문신사가 한 번씩은 겪어봤을 일인 것 같아요. 경력이 적을수록 이런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 13년을 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금액을 받고 문신을 해드리는 거지만 그분은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 저를 믿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분한테 뭔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제가 뭔가 그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잘 안 나왔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면은 무조건 환불해드리고 뭐 이런 문제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대충 했으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손님도 무조건적으로 환불이라든지 문신을 지우고 싶다 그 비용을 달라라고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아요. 작업자도 거의 눈물 날 것 같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음 작업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뭔가 편을 좀 잘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치료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라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분과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지를 좀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래도 뭔가 해결점이 안 찾아졌다 뭐 과실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반반 정도 부담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실력 쌓고 책임지고 커버업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나 진정성 있게 여기서 너무 자책을 하시는데 본인이 모자라다고 느껴지시면은 그 작업을 할 때마다 해당 작업에 대한 공부판 연습을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격을 먹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작업인지의 그 난이도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손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딛고 넘어가야지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부분이 있을 때는 본인 몸에다 먼저 해봐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날 울면서 대부분 이 문신을 자기 몸에 똑같이 해봐요. 저희 사무실은 그래요. 저한테도 계속 욕을 처먹으면서 현재 미대에 1학년을 마치고 군 복무 중인 21살 청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타투이스트를 꿈으로 잡고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하고 다양한 작업물도 시도해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도 수업도 듣고 여러가지 공부도 다양하게 해보면서 타투 도안 연습은 놓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타투 이외에도 음악이나 스타트업 등 하고 싶은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길로 먼저 갈지, 어느 직업을 최종 직업으로 선택할지가 너무 큰 고민입니다. 타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도 너무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타투이스트는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늦게 시작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타투를 서브로 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좋은 작업을 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시면 좋은 작업을 선물 중이신 수록님과 올데이 식구분들 중 혹시 저처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이 있으셨는지 혹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타투이스트를 목표로 잡으시고 후회 없이 달려나가는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21살이시라고 하시네요. 군 복무 중이시고 군대에 가면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익이어서 잘 모르는데 딱 요맘때쯤 그 고민 많을 때죠? 네.
이분도 알고 계시는 거지. 본업으로 해도 충분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타투이스트의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투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해보신 거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게 본인 자체가 이제 타투이스트란 직업이랑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관두신 분도 엄청 봤어요. 처음에는 열정이 이만큼인데 나중에 마음이 시들해져서 관두는 것보다 처음 3개월 동안 수강이라든지 몇 년 동안 문화생을 하면서도 본인이 이 타투를 계속 사랑하면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를 좀 자신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런 고민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고민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군대도 복무 중이고 전역이나 하지.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앞서시는 거죠. 돈 모으고 군대 전역한 다음에 알바한 다음에 수강을 하고 한 다음에도 재밌으면 타투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재미없다 하면은 뭐 음악이라든지 뭐 딴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타투를 서브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쌤은? 저는 타투 말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알죠? 생활해보면 알겠죠? 네. 어디 보고 얘기해? 저희 사무실 친구들도 처음에는 타투를 좀 하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다른 거를 조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벽화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굿즈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씨 게임 만드는 새끼도 있고, 아 박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타투를 하다가 마음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줄을 때가 있거든.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타투로 이제 여유가 되고 상황이 좀 된다 그러면 잠시 그거는 이제 취미처럼 하고 돌아와서 이제 타투를 또 다시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뒤질래? 이런 고민 왜? 아, 타투를 시작 전에는 저도 이렇게 고민이 앞서는 스타일이라 이분 분명히 인프피 같은데 고민이 되게 앞서거든요. 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만 그러고 시작하면은 또 얼추 잘하지는 않는데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랬거든요. 결국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 집에 돈이 있으면 돈을 받아서 이제 수강을 하시고, 돈이 없으면은 본인이 이제 알바를 해서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500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수강비 내고 본인 생활비로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500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이렇게 해야지 모을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죠? 그것도 잘 모으는 거예요. 그럼 벌써 1년 가죠. 그럼 이제 한 26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타투 유행 끝났죠.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순서를 천천히 밟아가시면 될 것 같고, 20살 초반이어서 이제 마음이 살랑살랑 거려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아산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약 7년 전 첫 타투를 호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델 리구스터를 좋아해서 종아리에 한 라인 타투를 보게 됐어요. 일본 친구의 소개로 일본 타투이스트 분께 작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레즈미 장르로 잉어와 무궁화를 주제로 라인으로만 타투를 완성하였는데요. 스스로 너무 만족했었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이쁘다고 해서 내심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말인데 뒤에서 다리를 보고 지나가면서 라인충이네 라인충 이러는 비웃는 소리도 듣고, 심지어 외국인도 라인으로만 된 타투를 봤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소리를 매번 듣고, 지인들도 완성 안 하냐? 뭐 아파서 안 하냐? 라는 둥 저는 라인으로만 된 게 완성이야,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이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이제 명암을 넣어서 완성을 하지 왜 하다 말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인분들이. 그래서 요즘 색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명암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심히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라인충. 이제 이레즈미 쪽을 보통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라인만 되어 있으면. 근데 본인이 라인만 따고 싶었으면 그거를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이제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경을 쓰지 마세요. 뭐라고 해? 귀찮니?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인으로만 된 작업 자체를 만약에 하셨다 그랬으면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겠죠. 네. 근데 이레즈미 장르 자체가 라인을 따고 이제 명암을 넣는 게 이제 완성이 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그리고 니구스터 아저씨랑 친분이 따로 없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로 라인으로만 돼 있으시더라고요. 아우. 근데 또 그분이 하신 건 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레즈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아파서 타투를 받다가 마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이레즈미 같은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나가니까 분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여유가 안 되시면은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뭐 그 해주시는 분이 예약이 많아서 뭐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라인 자체로만 이제 완성을 원하셨으니까 이런 건 감내를 해야죠. 니구스터님도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니구스터 아저씨도 돈 모으고 계신데 근데 이레즈미의 진짜 매력은 저는 다 채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쿠라고 하나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채워놔야지만 이제 좀 멋이 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라인은 솔직히 저도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우세요. 니구스터 아저씨 돈 모으고 계신데요. 돈 모아서 얼른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지한 고민인데 아니 진지하게 저도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레즈미를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좀 참으면서 이제 본인의 좀 마음도 단단하게 쌓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레즈미를 새기는 게 역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레즈미 장르를 택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완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정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하는 일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저에게 정말 최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끔은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손님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무례한 언행, 성희롱 등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람 대하는 것에 큰 벽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타투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활동명을 본명으로 하는 분들만큼 예명을 쓰는 분들도 참 많죠. 저도 예명을 쓰는 작업자입니다. 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불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네요. 타투어로서의 부캐가 본캐를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이젠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저인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대자로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이 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한 작업자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잠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 동안 손님들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로 하루하루 작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본래의 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심오해서 답변해 주시기도 어려울 법한 고민이지만 이 또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 네. 심오한 사연스. 뭐예요, 진짜? 옛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좀 읽어봤을 때 이분의 좀 뭔가...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이 많은 분들은 좀 피곤한 길을 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글을 좀 읽고 좀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상처를 좀 어떻게 받았는지는 좀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손님들이랑 좀 친하게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은 선을 좀 넘는 새끼들이 있어요. 좀 열받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무례한 언행이라든지 뭐 이성이 아마 그러겠죠? 성희롱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작업 끝나고 뭐해요? 이런다 이마 술이나 이렇게 사람 없어요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활동명을 이제 본명으로 하는 분들만큼 이제 예명 쓰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이분. 그러니까 스케줄이 좀 빡빡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이름이 좀 불릴 만한 뭔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뭐 항상 집, 작업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손님들이랑 밝게 웃으면 수다 떠는 것 같은 것도
마음은 안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억지로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진짜 재정비가 조금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하나 답을 주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손님들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좀 좋긴 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조금 무례하게 굴 것 같다는 좀 뭔가 말이라든지 뽐새가 이제 캐치하는 능력이 조금 생기죠. 작업을 하고 좀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커트가 조금 가능할 때가 와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지 조금 이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바쁜 스케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소화를 해내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 친구들이나 지인 본명이 불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지만 이제 저를 이제 수록 말고 김찬의 그 사람 자체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리 같은 데를 가서 뭐 재밌게 놀고 얘기도 좀 하면서 그리고 뭐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저는 그래서 항상 좀 지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제 친구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자체를 되게 좋게 봐주거든요. 뭐 항상 타투이스트 되게 멋있다 그리고 너는 뭐 되게 장점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존감도 되게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타투이스트의 장점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올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자랑입니다. 네, 일단 제 얘기 끝까지 들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 재정비에 대한 얘기가 제 메인 얘기란 말이에요. 뭐 한 달 동안 막 갑자기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항상 저는 재정비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꼭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 문신을 아예 놓았을 때가 이제 재정비가 아니라 손님들한테 의뢰받는 도안을 좀 이게 잠시 예약을 멈추고 네,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타투를 안 하더라도 샵에 와서 타투샵 친구들과 이제 같이 뭔가 다른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저는 하루든 뭐 일주일이든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좀 전 재정비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조금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덜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못 쓸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계까지 다다라서 트라우마가 돼서 이 직업을 영영 못하는 것보다는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훌훌 털어놓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타투 작업을 막 시작한 남자 타투이스트입니다. 초반에 찾아오신 손님으로 중년 여성분의 발 상박에 레터링을 작업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빨리 읽어요. 좀 길게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손님의 손과 제 다리가 계속 부딪히길래 그냥 편하게 제 다리에 손을 올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작은 레터링인데도 고통이 느껴지셨는지 올려놓은 그 손으로 제 다리를 꽉 잡으시더라고요. 약간 당황했지만 그날은 무사히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반동을 읽었잖아. 얼마 뒤 그 손님이 함께 운동하시는 또래분들을 셋이나 소개시켜주셨죠. 좋은 일이죠, 이건. 네, 그렇죠. 같은 위치에 레터링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손님들도 제 허벅지에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주물러, 주물러.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느낌이 아닌 정말 만진다는 느낌으로 제 허벅지를 주물럭대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업자로서 지인 소개로 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연달아서 그러니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직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예민한 걸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성추행을 당한 남자 타투이스트의 이야기네요. 뭔가 이 사연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좀 와닿진 않지만 제가 좀 잘 못 읽었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좀 사연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남자가 이렇게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이런 걸 당했다는 게 좀
겪은 경우가 있으니까. 아. 이게 상박에 받을 때 팔 거치대를 이쪽 이렇게 하잖아요. 암레스트를. 그냥 팔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다리가 허벅지 많이 가 있긴 해요. 저도 남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올리시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허벅지 손 안 달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뭐 괜찮은데. 근데 프로페셔널한 타투이스트라면 뭐 거기 닿는 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주물렀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타투를 막 많이 받았어요. 친구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허벅지에 이러길래 상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죠. 저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나마 해결법은 이제 뭐 앞치마 같은 걸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느낌이 덜 오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면 허벅지에 이렇게 뭐 깨진 점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 근데 예민한 그 감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네. 좀 이렇게 만지는 거를 좀 허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까 그러니까 팬 서비스? 네.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아파서 허벅지에 이렇게 뭔가 손을 대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저한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오해하신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좀 되게 불쾌하다 싶으면 직접 말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손님 중에 나쁜 의도로 만약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쵸. 그럼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올드스쿨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문신이 없는 여자친구가 제 문신들을 신기해하곤 하는데 하나하나 언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중에 발목에 있는 문신만큼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거나 대답을 피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전 여자친구와 함께 받았던 문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친구와 오래 만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려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뒤로 여자친구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문신 이야기를 꺼내곤 하더라고요. 아예 다른 도안을 같은 날 같은 부위 같은 크기로만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해봤지만 여자친구는 그저 화만 냅니다. 물론 본인도 지난 일일 뿐인 거라는 걸 알지만 볼 때마다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전 여자친구를 깔끔히 잊은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투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에 커버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두꺼운 라인에 어둡게 채색이 들어간 타투라 커버업을 하게 되면 너무 커질 것 같아 계속 미루고만 있었는데 며칠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타투 제거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말하지 않았으면 커플 문신과 전혀 상관없는 도안이라 솔직하게 말한 건데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불쾌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커버업도 제거 시술도 부담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처음부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열받았어요. 이 사연을 들을 때. 왜요? 지금 뭐라고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좀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는 좀 싫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 쪽이 싫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 네. 이게 어차피 좀 지나간 일이고 뭐 이름 새겨진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이라는데 뭐 이거를 굳이 터치할 게 있나요? 둘 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 여자 쪽이 조금 심하게 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볼 때마다 얘도 뭔가 발목을 보고 그때를 추억까진 아니어도 회상을 무조건적으로 할 텐데 그게 약간 이제 열받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여자친구 같은 경우 타투 제거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커버업 같은 거를 남자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차피 커플 타투인지 모를 도안을 하셨으면 그냥 끝까지 안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말해버린 것도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라면은 커지더라도 이제 커버업 할 것 같고 제거 시술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제거 시술보다는 이제 커버업으로 최대한 추억을 좀 흐트리는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중 한 분이 물러서시고 예쁘게 사랑하시길.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받고 싶은 도안이 있었는데 마침 아는 언니가 타투이스트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그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학생이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문 제작 도안 문의는 처음이어서 금액이 가장 궁금했고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뭐 이런 타투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와 금액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없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언니한테 그 타투이스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상투적이고 딱딱한 말투로 가능 여부와 금액부터 문의를 드린 게 예의가 없어서 답장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로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타투를 받을 생각이고 친분이 있는 타투이스트는 없어서 항상 모르는 분께 문의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아, 그리고 올데이 살롱 정말 재밌어요.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요. 나타서 존버할게요. 제 최애 컨텐츠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준지 형이랑 스틸러 형이 이제 또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 네. 안타까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잘못 걸렸어, 이번 주에. 제일 좋아하시는 컨텐츠라는데 잘못 걸리셨습니다. 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는 네. 근데 좀 근데 이건 찐으로 카톡 내용을 보내주셔야 돼. 그죠? 아, 그쵸. 이거는 좀 사실 여부를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대로만 본다면 네. 그냥 이 타투 하시는 분이 좀 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그런 게 아니 뭐 타투이스트가 벼슬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미용실만 가도 저 이런 머리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 되는지 그리고 뭐 금액 문의한다고 이거 여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그지 처음부터 이제 양식에 맞춰 뭐 답변을 달라든지. 근데 이게 그냥 씹는 거는 이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거고 X 같아요 그냥. 이분은 좀 X인 것 같습니다. 술친해서 그냥 돈 버는 건데 문의를 하면 그냥 닥치고 얘기만 해주면 되지. 가능 여부나 닥치고 작업이나 하지. 왕이 납셔가지고 이런 거 나한테 걸리면 저 뒤지. 아, 이거는 좀 고민하실 있어요. 게 없는 게 이 사람한테 안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새끼한테 안 받으시면 네.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X들은 X들이고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타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쌍김파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 생일이 되어 한 푼 두 푼 모아 거금을 주고 애플워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 나니 저도 꿀리고 싶지 않아 제 것도 같이 구매를 해버렸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손목에 애플워치를 차니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인가 싶어 증상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패킹이 된 문신 위에는 애플워치 인식이 안 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 팔은 두 개뿐인데 어느 쪽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이 비싼 시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애플워치를 찰 수 없는 운명일까요? 답 좀 주세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저입니다. 제 고민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죠? 그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하셨는데. 네, 제가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애플워치를 샀는데 네. 시계가 완전히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 문신이 있잖아요. 이 애플워치가 원래 손목에 이렇게 딱 찼을 때 비번을 이제 한번 풀면은 네. 이 시계를 풀 때까지 비번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인터넷 기사로 있더라고요. 인식이 잘 안 된대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왼손에 못 끼시는 거죠? 제가 문신 보면은 네. 여기 검정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검정색 위에 이게 인식이 안 돼버리는 거야. 네. 그냥 계속 차면은 비번이 계속 걸려요. 네. 비번을 풀어놔야지만 이제 시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요새는 이제 마스크 쓰면은 이 네. 애플워치가 있으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얼굴 인식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빡 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인식이 그나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원래 이쪽에 차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네. 살색을 찾아서 차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손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보세요. 보이죠? 네. 그러면 비번이 계속 걸리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켰잖아? 네네네. 그리고 다시 비번이 또 걸린다고. 네네네. 근데? 네. 이런 데 있죠? 이
살색 부분. 네네. 보고 있냐? 네. 요 이렇게 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안 잠긴 잠긴? 아니 다시 그냥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네. 그럼 여기 안 잠긴다는 거지 여기는. 그죠? 오. 네 팔을 차봐요. 그러면은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끄고. 다시 넌 들어가졌잖아. 아, 네, 그렇네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너를 주라는 소린 하지 마. 발목에. 전자 발치처럼. 네. 너무 싫은데. 그거 좋네요. 그건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어. 다시 팔아야 되나? 불편한데도. 이제 팔목 중간에 이렇게 지금 살색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억지로 좀 차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살색 니플 패치 여기다가 붙이고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그거 괜찮은 그쵸? 방법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대면 되려나? 근데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빛으로 뭐 인식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온도는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면 쩌는 거지. 해결되면. 아, 안 돼요. 그럼 색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전? 그 부분만 지우면 안 돼요? 시계 때문에? 네. 잠겨요, 계속. 계속 잠겨. 피부에 잉크가 주입이 되면은 안에 잉크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센서가 잉크를 못 띄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머. 그럼 지워도 안 되는 거예요? 레이저로 하는 잉크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얼추 되지 않을까? 부산에서 활동 중인 님 연상하십시오. 네, 레이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계 하나 살라고 레이저를 해야겠네. 네. 해결 네. 감사합니다. 네. 뭘요? 네. 일단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컬러 문제가 아니겠죠? 손목에 컬러는... 이렇게 뭔가 가득하게 문신이 돼 있으신 분들은 네. 애플워치를 사실 때 사용을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예 몰랐어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갖다 팔아야겠죠, 그러면? 네, 아니면 이제 레이저 하세요. 아니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겠다. 애플워치 판다고. 손님들 보고 사라고. 안녕하세요. 저녁 한 지 얼마 안 되어 용사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23살 백수입니다. 용사의 휴식이란 말 알아요? 제가 받고 싶은 문신은 이레즈미 등벅지입니다. 문신을 받은 후 먼 훗날에 생길 아이와 목욕탕을 가거나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는 상상까지 할 정도로 심사숙고한 후에 10월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저를 가로막더군요. 다른 문신은 몰라도 이레즈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한 게 현실이고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문신이 저를 정의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행여 미래에 함께할 배우자를 문신 때문에 놓친다면 그 또한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데이 분들은 문신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나요? 또한 제일 문제인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저희 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부모님이 문신을 보시면 눈 돌아가실 텐데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그나마 덜 혼나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 용사분의 고민 어떠세요? 직업이 타투이스트가 아니신 분들은 좀 더 주의 시선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후회하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배우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지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해놓고 나서도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경우 아닌가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느끼셨으면은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항상 예쁜 눈으로 쳐다보진 않는다?
요 정도? 근데 그런 거는 감수를 하고 선택한 일인 거니까. 그리고 타투를 하게 되면은 좀 크게 새겼다 보면은 평생 살면서 전체에서 만날 이성들의 반은 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뭔 얘기 하나 했어요? 그죠? 네네네. 타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감수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분은 조금 안 되겠어요. 문신하지 마세요. 일단 걸리시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후회를 할 게 뻔해. 그죠? 네. 귀가 얇네요. 네. 하지 마십시오. 그쵸?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볼까? 그래. 마지막은 마무리를 좀 하자, 우리가. 뭘 혼나는 법이 있나? 일단 기독교 분들은 뱀을 졸라 싫어하니까 뱀 새기면 악마, 악마. 네. 뱀을 좀 피해 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짝 조그마한 걸로 한번 반응을 좀 보고 큰 작업을 하기 전에 십자가를 한번 트는 거야, 몸에다가. 그다음에 그건 커버하면 되니까 금방. 일자 십자가를. 부모님이 눈 도시기 전에 어차피 얘기를 하고 눈이 도우실 수도 있고 새겨서 갔을 때 눈 도우실 수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허락을 남자에게 좀 받는 건 어떨까요? 저는 허락 안 해줘요. 왜냐면 23살이 아직 이제 본인의 뭔가 직업이라든지 미래 같은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 싫어할 것 같은데. 나도 반대예요.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타투 후뚜맛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파이팅입니다. 아, 네. 용사님 파이팅!